요즘은 좀 낮았는데 이거 꽉 놓으면 안 되죠? 예전에는 이게 비싼 이유가 다 수입품이었어요. 따라서 많이 해요. 잘 잡고 싶으면 사진 공부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했을 경우에 항상 이 정도 얘기해줘야죠. 대하는 사람을 센터에 놔두면은 이 사람 혼자 쇼하는 게 돼요. 하지만 누군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앞에 이 정도의 공간을 따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가면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돼서 이 상태로 투샷이 만들어져요. 보시면서 저를 빼고 이 여자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여자가 내 말을 듣고 처음에 내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슬픈지 어떤지 모르는 표정을 했을 때 나중에 상황 설명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준다고요. 이게 데마이라는 거예요. 아니, 데마이가 뭐냐? 일본어인데 앞에서 뭐를 물건을 놔두고 그거를 움직임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가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드라마 시작하거나 뭐 앵글에 시작을 했어. 이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앞을 벗겨서 나가서 사람이 나오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다리를 움직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많이 타고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소위 말해서 테크닉은 금방 배웁니다. 테크닉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쁘다 이걸로 끝나요. 하지만 사람이 드라마나 이런 거는 감정을 움직여야 되고 앵글의 변화는 그거를 풀어주는 내용을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을 움직이는 게 힘든 거예요.